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 황홀하고 수려한 장백의 비경, 42,7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연변대지는 사는 산마다 푸르청청하고 물은 물마다 막디막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 짙푸르게 무성한 울창한 산림, 하늘이 내려준 전해의 땅, 얘가 아닐까. 이제 갓 베일을 벗기 시작한 생태의 나원, 때묻지 아니한 신비의 울음도원이란다. 여기가 바로 종국 연변이다. 연변은 언제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산수로 당신을 맞고, 수려하고 드넓은 천연 화원으로 당신을 반긴다. 장백산은 UN이 지정한 인류와 자연생물권 보호지역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큰 자연보호구이다. 장백산을 품고 있는 중국 연변은 중국에서 제일 큰 조선족 집거지역이요, 전국의 유일한 조선족 자치소이다. 중국, 조선, 러시아 세 나라 변경지대에 위치한 연변은 바다를 사이두고 한국과 일본을 마주하고 있으며, 육로로는 멀리 몽골과도 통한다. 10개가 넘는 통상구를 갖고 있는 연변은 육로와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열려서 립체교통망을 이루었으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 인구, 지리 3대 중심의 합류점을 구성하고 있다. 독특한 지역적 우세와 풍부한 자원 우세를 갖고 있는 데다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향수하는 연변은 거대한 인구 유동, 물류와 정보의 흐름을 이끌고 있으며, 중국,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인기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변은 예로부터 가무의 고장, 레이의 고장, 교육의 고장, 축구의 고장으로 불려왔다. 조선족들은 장기간의 생산활동 가운데서 우수한 문화를 보양해 특색이 선명하고 개성이 독특한 중국 조선족 문화를 형성했다. 화려한 조선족 가무, 미묘한 음식 문화, 친절한 레이 범절과 독특한 민족 풍속은 이곳을 찾는 유람객들의 발목을 잡는다. 연변은 활력이 넘치는 약동의 땅이고, 연변은 꿈이 펼쳐지는 희망의 땅이다.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연변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심신을 정화하는 복지요. 투자자들의 꿈의 자원. 60년의 건설과 발전을 거쳐 오늘의 연대는 기능이 완벽한 기초시설과 비교적 완벽한 공공공사망을 형성했고 구조가 합리하고 분류가 부전한 산업체계를 이뤘다. 두만강 국제개발이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연대는 기필코 동북아 대지에서 하나의 눈부신 명주로 떠오를 것이다.